요즘 이걸 활용한 레시피로 인터넷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재료를 메인으로 이토록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미처 모르셨을 텐데요. 만년조연에서 빛나는 주인공으로 떠오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빵!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한다고 대파 살짝 설렜어 나. 네, 농산 MD그룹 하성민입니다. 이름을 준비하셨어요? 뭐가 설렌다고요? 대파 설렜어요. 대파 네. 설렌? 아, 됐다 설렜다. 예. 알겠습니다. 영희님, 스튜디오가 일단 대파 향기가 지금 가득합니다. 오늘 어떤 대파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데려온 대파는 바로 중국산 실속형 문단이 깐 대파인데요. 네. 제이님,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중국산이고 어느 게 국내산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살짝 짧은 거? 이게 중국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땡! 대파 실망했어. 네. 뭐야? 바로 이게 네. 중국산 깐 대파입니다. 딱 봤을 때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중국산 대파의 경우는 연백구가 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출이 좀 일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백구의 긴 대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길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그 연백구라는 게 이 흰 부분 네. 아이 길이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럼 이 차이로 국내산하고 중국산을 가릴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파의 하얀 부분이 짧아요인데요. 대파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산지가 이동이 되는데 산지별 재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백구의 길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짧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배 방식이 달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은 국내산 팥값이 금값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이랑 장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파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상품성이 저하되다 보니 아무래도 반입 물량이 줄어들어서 시세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대파에 비해서 중국산 대파는 20에서 40%까지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못나니깐 대파는 대용량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에서 40%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렴하다 보면은 대파의 맛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드셔보시겠어요? 지금 이대로 먹으라고? 네, 맛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이거 한 뼘 20cm거든요. 근데 연백구 길이가 이거는 굉장히 거의 두 배 정도 되고 그렇죠. 이거는 한 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백구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칠맛이나 시원한 맛을 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뭐 더욱더 막 좋은 그런 게 들어있고 막 그런 건가요? 메꾸면? 네! 좋은 성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 부분에는 네.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제도 도움이 되고요. 연백구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정말로 잘 아시는 게 대본에 없었던 걸 여쭤봤거든요. 바로바로 나오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대파 바이오 이 정도는 돼야죠. 대단하십니다. 지금 국내산 대파가 굉장히 가격이 막 무시무시하고 막 어마어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이 대파를 사용하실 기회예요. 사업장 밥상 물가 지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산 못난이 깐 대파 마지막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포장 단위를 변경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제품입니다. 대형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대용량이라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대파가 저장성이 또 좋지 않습니까? 단순 고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제 파게트, 파스츄리 등 트렌디한 메뉴를 선보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계절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로 대파 해장국으로도 활용해보시니 어떨까요? 대파 해장국! 아까부터 뒤에서 뭔가 좋은 향이 계속 막 나고 있었는데 대파 해장국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비누수가 나와. 와! 진짜 얼큰하다. 와. 거기에다가 아까 바게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는 무슨 바게트인가 싶었는데 대파 바게트입니다. 진짜 맛있다. 대파 바게트. 야, 여러분. 대파를 이용해서 빵도 만들고 육개장 만들고 뭐 해장국 완전 색다른 맛입니다. 지금까지 명품 조연으로 활약을 했었던 이 대파 지금 메인 재료로도 손색이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파! 도레미? 파! 애드리기? 파!